때가 되면 찾아오는 봄이 거의 유일한 손님이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돌멩이 때문에 지금 이 시골 마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사람 좀 많이 있어, 가서. 도로에 북적이는 차량들. 명절 때가 아니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사람들은 곳곳을 다니며 뭔가를 찾는 데 여념없습니다. 이분들, 보물 찾기라도 하는 걸까요? 개는 왜 데려오신 거예요? 아, 개가 또 찾으려고 연수가 있네. 쉽게 찾기면 그거 아무래도 찾고로. 그렇지, 야.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까 땀 범벅쯤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까 하나 죽였어요. 지금? 까매가지고 큰 거, 완전 큰 거. 누군가 보물 찾기에 성공한 모양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기. 그토록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보물의 정체 바로 주먹만한 크기의 새카만 돌이었습니다. 연신 싱글벙글인 이분이 바로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얼굴이 거기 이게 생겼다. 그렇지. 제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제복입니다. 제복. 마침 근처에 와 있던 인근 대학의 교수님이 유심히 돌을 살펴봅니다. 도대체 이 작은 돌이 얼마나 대단한 돌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야단법석인 걸까요? 이거는 아직 떨어져 있는 모양, 외관. 400 이상의 SI 단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 값으로서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보물은 얼마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별에서 온 그대 운석이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저녁 전국에서 선명한 별똥별이 동시에 목격됐는데요. 못 떨어져, 못 떨어져, 못 떨어져, 못 떨어져, 못 떨어져, 못 떨어져.